안녕하세요. 오늘 초대받은 집들이는 유수진, 강영건 부부와 밤이, 콩이, 호두와 두부, 네 마리 귀여운 강아지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생하우스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반려견을 위한 인테리어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수진 씨. 그렇게 탄생한 33평 아파트 화이트 앤 골드 인테리어 함께 볼까요? 현관부터 반려견과의 생활에 포인트를 맞춘 부부의 세심함이 돋보이는데요. 강아지 유모차를 입구에 세워두고 집에 놀러온 지인들이 돌아갈 때 옷에 묻은 털을 정돈할 수 있도록 테이프 클리너와 전신 거울 등을 매치해두었어요. 중문은 강아지들을 위해 설치했는데요. 짖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뛰쳐나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테두리가 얇은 한샘의 슈퍼슬림 중문 골드 에디션 오픈형은 골드 포인트의 손잡이와 망임 유리로 수진 씨의 취향을 저격했고 미닫이문을 선택해 혹시나 틈에 강아지가 끼이는 것 또한 방지했어요. 중문을 지나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의 벽면이 색다르죠? 강아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벽지 하단 부분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벽의 중간까지 타일을 붙였어요. 무게감 있는 어두운 컬러의 바닥재로 밸런스도 맞춰줬어요. 거실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는 시폰 커튼을 설치한 덕분에 늘 환하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마리의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꼭 필요한 가구 말고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베란다를 확장한 공간은 타일로 바닥을 시공해서 거실과 분리된 느낌으로 꾸몄어요. 중앙에는 지문이 남지 않아 관리가 쉬운 무광 유리 소재의 한샘 위든 식탁 세트를 배치했는데요. 수납장에 차와 커피, 그리고 찻잔을 소품처럼 두어 아늑한 홈카페를 완성했답니다. 낮에는 커피와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홈바로 변신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보낼 수 있다고 해요. 부엌은 수진 씨의 로망을 실현한 공간인데요. 상부장과 하부장, 벽, 아일랜드까지 모두 미백색이 들어간 반무광 화이트 컬러로 통일해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상부장은 강아지 털이 쌓일 것을 고려해 무늬 있는 선반으로 선택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인덕션을 설치했어요. 안방은 중앙에 헤드가 없는 한샘의 플레인 투 퀸 사이즈 무헤드형 침대와 옷장 하나만을 이용해 깔끔하게 꾸몄어요. 벽은 다크 그레이 컬러로 거실과 다른 묵직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커튼 역시 같은 톤으로 시폰 이중 커튼을 달아 항상 은은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반려동물들과 함께 편하게 살기 위한 부부의 노력 끝에 이렇게 멋진 집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부부의 로망이 실린 화이트 앤 골드 인테리어는 지금도 부부와 반려동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답니다.